그죠?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할머니. 무서운 얘기요? 뭐예요? 아, 자, 무서운 얘기 아는 사람. 와. 얼른 신사타기 시작하도록 하자. 오호! 와, 내가 얘기했지. 야, 야. 아니야, 채연이가 했어, 채연이가. 언니가 한 거죠? 언니가 제일 무서워. 나 진짜. 말이 세 방이나 몰렸어. 아, 다행이다. 질문을 맞춰.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려가지고 깜짝이야. 와, 목이 들어간다고.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코가 크란 목소리 듣고 있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날이야. 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다 이상하다고 느낀다. 네. 근데 저 진짜 실화 있는데 제가 가이드 녹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더블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귀신 목소리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저를. 내 목소리 위에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근데 이제 안 들리시잖아, 그 사람. 기립해 주시는. 진짜? 설마 그럴 리가. 내가 이거를 헤드셋을 벗고. 제일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네. 한번 몸이 엄청 아파서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소름 끼치는? 등에 소름 끼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소름 끼치니까 이렇게 누웠어. 아, 왜냐면 이렇게 누워야지 등에 소름이 안 끼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이제 자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누르는 거야. 아, 나 진짜 오늘 혼자 못 자겠다, 오늘. 진짜로? 진짜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고개가 안 들리는 거야. 아, 진짜 무섭다. 그래서 나는 혹시
혹시 내가 이게 꿈인가 싶어서 가위 눌린 건가 해서 이렇게 손을 움직였어. 근데 손이 너무 이렇게 잘 움직여져. 내가 멀쩡한 상태였다는 거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앞을 봤는데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검은 형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도 사실 몸 안 좋으면 봐요. 검은색 마네킹 같은 게 서 있어요. 그니까 내 몸 위에. 아, 잠깐만, 잠깐만. 진짜? 너무 소름 돋아. 나 누워있잖아? 가나시바리 같은 거 가나시바리, 일본어로 가나시바리. 근데 그게 마네킹도 아니고 그냥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있잖아, 우리 기억나? 그 일본 뮤비 찍을 때. 우리 언제요? 내가 그때 잤잖아, 침대에서. 아! 언니, 저 방금 그 생각했어요. 어, 맞아, 언니 언제요? 언니. 내가 그때 사람 떨어졌다 했잖아, 거실에서. 베노스 아이레스? 베노스 아이레스. 근데 거기서 사람 죽었다 했잖아. 아 맞아요. 그 옆에서 그래 자고 있었잖아요. 우리 같이 잤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날 나도 거기서 잔 사람 거기 다 가위 눌렸어.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좀 있어요. 무서워. 진짜 있어요. 아 낙코 낙코나 여기 한 번만 털어줘. 맞아 이거 어깨 털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언니 손으로 털면 안 되는 거 알죠? 어 나도 털어줘. 근데 뭔가 있었어. 뭔가 있었어. 털어.